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7년도 건설재료 시험 산업기사 필기 제1회, 1회 기출문제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콘크리트 공학 1.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5MPa 이상인 경우를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한다. 이거 틀렸죠?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얼마죠? 40MPa이죠. 40MPa. 그리고 이제 그 경량 골재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27MPa 이상인 경우 고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에 보시면은 프리플레이스드는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프리패키드 콘크리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중 콘크리트의 일종이죠. 그래서 1번, 2번하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수축률이 크다 그렇게 되죠. 이건 이제 수축률이 작죠. 보통 이제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의 영향을 어떻게 해요? 수중에 접해서 치다 보니까 적게, 그죠? 일반적으로 그 지상에서 치는 콘크리트보다 좀 적죠. 그래서 수축률이 이게 큰 게 아니고 작다. 작고 또 유동성이 커야 되죠. 수중 콘크리트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들은 먼저 자갈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몰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중 콘크리트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런 그 유동성이 일정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이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런 골재 자갈들 틈새로 충분히 충진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 일정량의 A제를 사용한 경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연행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공기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틀렸죠.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량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의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량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정리를 해 두셔서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공기량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온도와 관계해서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문제 내용을 보면은 물 시멘트가 크니까 당연히 어때요? 물이 많아지니까 그 수중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공기량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또 시멘트 분말도가 증가할수록 공기량도 많다 그래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내 출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답은 1번인데 이게 시멘트 분말도가 증가할수록 공기량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감소되는 이런 그 상황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이거는 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장골재량이 많을수록 공기량이 많다. 단위 장골재량이 많다고 하는 건 단위 수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죠. 그 물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물 속에 공기가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기량이 많아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문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 온도와 공기량의 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낮아지면 공기량은 많아진다, 그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요거 분명히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 분말도는 증가할수록 공기량은, 이거는 이제 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시중에 책에 보면 감소가 되어 있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많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를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온도와 공기량의 관계는 반비례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별도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4번에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크리프.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크리프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마디로 콘크리트에 생기는 변형의 일종이죠. 변형. 그죠?
그래서 이제 크립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안 좋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나쁜 콘크리트가 되었을 때 이제 크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콘크리트 또는 나쁜 콘크리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 시멘트비를 잡을 때 물 시멘트비가 많아지는 경우죠. 다시 말해서 단위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 그죠? 그다음 단위 시멘트량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 이제 적정량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잔골재율이 너무 많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안 좋은 콘크리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커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가 커진다. 맞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재앗이, 재령이 클수록 크리프는 커진다. 그랬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굳기 시작할 때 있죠. 재령이 이제 굳기 시작하는, 응결이 되고 응결 경화가 일어나는 단계에서 초기에 한 3개월가량이 크리프가 가장 많이 생겨요. 전체 크리프의 한 거의 한 7, 80% 가까이 생기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크리프량은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령이 클수록 크리프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서 좀 틀리기가 쉬운 게,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있죠. 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크리프가 어떻게 되죠? 크리프량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거는 크리프가 작아져요. 그죠? 요 내용 가지고 시험에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내용으로, 그죠?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이런 내용으로 출제가 자주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조강이나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어떻다? 크리프가 작아진다. 이거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5번에 일반 수중 공구리에 대한 그 설명 중 잘못된 거 물어봤죠. 그래서 1, 2, 3번 읽어보시고 4번에 보시면은 트램이 한 개로 타설할 수 있는 수중 콘크리트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정도로 계획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건 아니죠. 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중 일반인 수중 공구리 칠 때 트레미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굴착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기초 그죠? 현장 타설 말뚝이라든지 또는 슬러리 월 같은 이런 기초를 타설할 때 여기다 이걸 타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제 그 펌프카를 여기서 그 펌프를 집어넣어서 바닥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심도가 깊어지면 그게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주철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중철관을 만들어서 이 호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서 레멘컨을 받아서 이제 붙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주철관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비 파이프라고 그러죠. 트레이비 파이프라고 그래요. 그죠? 한 직격 한 300mm 가까이 되는 이런 그 원형의 그 주철관이죠. 주철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개 칠 수 있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에 이제 시방 배합 결과 물이 170kg, 루베당 170kg이고, 이제 시멘트는 350kg. 잔골재는 700kg, 굵은 골재 1000kg을 얻었다. 현장에서 골재의 입도는 시방 배합에서 가정한 것과 동일하고,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표면 수는 각각 3%와 1%일 경우 이제 현장 배합에 대한 단위 수량을 구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바꾸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입도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입도 조정이 됐고 다음에 뭘 하죠? 표면수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면수 조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표면수량 이제 잔골재의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700 곱하기 700kg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표면 수량 첫 번째 이제 잔골재죠. 잔골재 표면 수량 입도 조정까지 돼 있는 경우 이제 루베당 700kg에 돼 있죠. 그러니까 700kg에다가 곱하기 표면 수가 지금 잔골재 표면 수가 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03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21kg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굵은 골재에 대한 거. 그래서 굵은 골재는 여기 지금 주어진 게 1000kg이죠. 1000 곱하기 1%니까 0.01을 해주면 10kg 나오겠죠.
여기 이제 표면수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잔골재, 굵은 골재에 대한 표면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방 배합상에서 이 배합에서 현장 배합으로 이제 바꿨을 때 단위 수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봤죠. 그래서 시방상에 지금 돼 있는 그 물이 얼마요? 170kg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 수량. 단위 수량 W죠? W는 자, 시방상에 되어 있는 거 170kg에다가 그죠? 이거는 이제 표면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1 플러스 10을 해서 이거만큼 이제 빼 주면 되겠죠.